낳은 것 같다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곳에 새끼를 낳았다는 건지. 그런데 여기 또 와 있네. 어느새 근처에 나타나 있는 암놈. 이리 온다. 이 새끼 쪽으로 가면 되게 온다 할 때. 정말 녀석은 이곳에 새끼를 낳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새끼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데, 혹시 이번에도 새끼들이 잘못된 건 아닌지. 잠시 녀석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조용히 나타난 암놈이 향한 곳은 돌무더기 한쪽. 잠시 이쪽 저쪽 주변을 살피더니 한쪽으로 쏙 사라져버렸다. 정말 여기에 새끼를 낳은 걸까? 녀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다음 날. 머리 한번 보세요. 조구멍 있죠?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새끼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단 암놈이 드나들 만한 구멍부터 뒤져보기로 했는데. 아니, 저 돌들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는 건 커다란 돌덩이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기 저기 살펴봐도 지금 아직 안 보이는데요. 돌들이 많아가지고요. 막힌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카메라기가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작은 카메라조차 들어가기 힘든 비좁고 열악한 환경. 혹시 이곳에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참 돌틈을 뒤지던 그때! 드디어 카메라에 무언가 잡혔다. 새끼다! 좁고 어두운 돌틈 안. 그곳에서 발견된 작은 생명들.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언뜻 보기엔 꽤나 건강한 모습. 새끼는 무려 5마리나 있었다. 아니, 신기하죠. 이놈이 굴 속에서 새끼를 놓고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새끼들을 확인한 그날 오후. 다시 나타난 어미개가 향한 곳은 역시나 돌무덤 한쪽 작은 구멍. 능숙한 모습으로 새끼들이 있는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데, 그 뒤를 이어 아빠개 역시 돌무덤 위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무덤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경계를 하듯 주변을 살피며 돌무덤을 지키는 아빠개. 밖에서 남편이 돌무덤을 지켜주고 있는 사이 돌틈 안으로 들어간 어미개는 조용히 새끼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 야, 허리 쪽에 그 질끈 묶이고 배가 고팠는지 어미가 오자마자 젖을 빠느라 정신없는 새끼들. 아프겠어요, 근데. 제대로 지키고 한놈 나오면 한놈 지키고 하나 밥 먹으러 하나 지키고. 어미는 항상 이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새끼 쳐준다고. 그런데 그날 늦은 오후 새끼들을 돌보느라 어지간해서는 돌무덤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녀석들이 마을 한쪽 공터에서 발견됐다. 게다가 사람만 보면 콧물을 빼던 녀석들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모습. 부부신가요? 꽤나 익숙한 듯 사람들이 주는 밥도 잘 받아먹고 있었는데. 아내 개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묵묵히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남편 개.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또 다른 아줌마가 이곳에 나타났다. 아줌마가 갖고 온 것은 싱싱한 날계란. 알고 보니 녀석들은 마을 사람들이 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챙겨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 녀석들은 급히 다시 그 자리를 떠나갔다. 밥을 자주 주세요? 매일 줘요. 야, 잘한 집이 맛있다. 야, 개 좋아하는 집이. 불쌍하다고 자리 깔아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그분한테 가는데 손은 절대 못 하죠. 만지지도 못해요. 하지만 죽었잖아요, 저거. 저기 뭐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거. 아저씨가 가리킨 건 곰 발바닥 모양의 실내와 한쪽. 인형을 한 다섯 차례. 처음에 모르고 이제 버리는데 또 가다 물어놓고 또 물어놓고 이러죠. 그런 거 보면은
밥 주는 거에도 고마운 표시라는 것 같아요. 아주 영리한 놈이에요.